아 이거 정말 예 이게 진짜 이게 축구에서 쉽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강원은 11위입니다. 2부에서 올라오는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그런 순위입니다. 네. 밀려있던 수년 경기가 시작이 되면서 주베타 후카 공유열을 빵에 자쿠무열 터치! 자쿠까지 만들어놓고 박상중의 수의 축구를 있었습니다만 공유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요. 서민호 선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네. 요즘 K리그의 골프가 순환 시대잖아요. 네. 자, 김대원의 오른발. 저 머리 넘을 때. 강원의 선취골이 먼저 터집니다. 아까 좀 했죠. 자 들어왔습니다. 아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밀어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볼이 완벽하게 나가지 않았는데 김병수 감독이 볼을 터치했다는 얘기랍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았다는데 이 볼이 나가지 않았는데 건들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예. 이야기가 있고. 김종혁 주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죠? 야 이거 정말 예 이게 진짜 이게 축구에서 쉽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볼까요? 축구에서는요 터치라인이건 골라인이건 완벽하게 나가야 나간 겁니다. 상대 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네. 감독님, 아까 경기 도중에 그 볼 안 나갔는데 터치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명 아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안 나갔을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마음이 좀 앞서가다 보니까 뭐 제 눈에는 분명히 한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이상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현역 시절에 천재라 불렸었는데 아무래도 몸이 먼저 반응하신 게 아닐까 골이 오니까 레프리들에게 대단히 좀 심려를 끼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재밌었습니다.